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저번 영상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는데 인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았어요. 눈팅 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자, 저번 시간에 눈팅으로 공부를 했다라면은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검정 원단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예쁘게 만드실 수 있는 원피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왕 초보자도 오늘은 굉장히 도전하기 쉬운 디자인이에요. 자, 그런데 저 립바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쉬운 원단이에요. 이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예쁜 원피스예요. 만들기도 쉬워요.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예뻐요. 검정 원단으로 만들면 굉장히 예뻐요. 자, 오늘 만든 이 원피스는 원단만 바꿔가지고 계속 1년 내내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좀 두꺼운 원단으로 만드시면 지금 충분히 입으시고, 조금 얇은 원단으로 하시면 봄, 가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자, 입을 수 있는 걸 떠나가지고 이 디자인은 저 코디에 따라서 스타일이 굉장히 바뀌어요. 캐주얼했다, 모던했다, 엘레강스했다. 코디에 따라서 디자인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원피스예요. 자, 이번 디자인은 티셔츠, 뭐 셔츠, 니트 안에다가 이너를 바꿔서 입으시면 굉장히 세련되기도 하고 캐주얼하기도 하고 모던하기도 한 8색조의 원피스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옆선이 선이 없어요. 앞에 부분에 골신은 많이 보셨지만 옆선 골신은 처음 보실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앞에 부분에 선을 넣었어요. 옆에 부분은 골시예요. 자, 앞에 부분에 선을 넣고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에 마트임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게 앞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벌어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옷을 돌리시면 돼요. 에? 어떻게 앞뒤가 틀린데 어떻게 돌려 입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옷은 앞뒤를 입을 수 있어요. 내가 트임이 앞에가 안 좋았을 때 불편하다, 뒤로 보내고 싶다, 그 옷을 뒤로 입으시면 돼요. 앞뒤가 똑같아요. 앞뒤가 똑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려 입으셔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 암호를 좀 파고 V넥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V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답답하지 않게끔 셔츠라든지 이렇게 보우타이 같은 경우로도 입으셔도 괜찮고, 니트 같은 경우에 받쳐 입으셔도 굉장히, 검은 니트를 받쳐 한번 입어보세요. 굉장히 세련돼 보일 거예요. 자, 이 옷은 코디를 따라서 일주일 내내 다른 옷처럼 보여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니트를 입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셔츠를 입고, 그날그날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도전해 보셔야 되는 옷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따미 분들, 눈팅하신 분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이 옷을 입으면 한치수가 작아 보여요. 에?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 옷을 딱 입었잖아요. 그러면 5는 44처럼 보이고, 66은 55처럼 보이고, 날씬해 보인다는 거죠. 자, 안 믿기시겠지만, 만들어 입어보시고, 거울을 보세요. 와, 날씬해 보인다,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마술 같은 원피스예요. 지금 여러분들 도전해서 입어보시면, 와, 한치수가, 지금 이 옷,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옷은 66 사이즈로 크게 떴는데, 보시는 것처럼 날씬해 보여요. 왜? 블랙에서 주는 힘과, H라인 슬립핏에서 주는 힘이 합쳐져서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지금 이 옷은 굉장히 품 여유가 굉장히 큰 옷임에 불구하고도 보시는 것처럼 날씬해 보이는 옷이에요. 자, 오늘 패턴이 그러면 어떻냐? 지금부터 패턴 뜨는 거 보실 건데 굉장히 쉬워요. 여태까지 립밤 옷 만들기 정석을 보신데 한 번도 패턴을 도전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패턴을 처음으로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에? 이렇게 쉬운데 옷이 돼?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럼 패턴 뜨는 영상 보실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V넥 심플 원피스, V넥 심플 원피스 패턴을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장을 놔야 되는데, 기장은 45인치, 115cm 정도로 종아리까지 오는 기장으로 떠볼게요.
자, 기장을 놓는데 요 패턴 종이가 43인치 짜리예요. 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45인치니까 위에서부터 2인치를 빼고 그러면 4인치가 모자라 있고 밑으로 4인치 정도 플러스하면 45인치 기장으로 떠볼게요. 자, 이렇게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원형 패턴을 갖다가 딱 놔주세요. 자, 원형 패턴을 놓는데 이 디자인은 앞중심에 옆에는 통이에요. 옆에는 통이고 앞중심에 뒷중심에 절개가 들어가요. 자, 절개가 들어가는데 밑으로 옆에가 통이기 때문에 일직선뿐이 안 돼요. 그러면 밑으로 가서 좀 좁아져요. 걸을 폭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앞중심에서 좀 내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를 똑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을 2인치 정도 띄고 5cm 정도 앞에 부분을 5cm 정도를 띄세요. 자, 이렇게 띄고 종이를 여기다가 놓고 카피를 할 거예요. 앞 중심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를 좀 살려서 놓아줘야지 걷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품이 힙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작지 않고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터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5cm, 2인치를 놓고 띄고 카피를 해주세요. 자,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떠주시고 자, 품을 나갈 건데 품이 지금 66 원형 패턴으로 뜨고 있는데 품을 1과 2분의 1, 4cm 정도를 나가줄 거예요.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4cm 정도 딱 나가신 다음에 똑바로 여기랑 평행하게끔 그려주실 거예요. 똑바로 평행하게끔. 자, 똑바로 평행하게끔 그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쟀더니 27cm. 그럼 여기도 27cm를 딱 표시를 하셔서 똑바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여기 부분이 골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판, 뒷판 패턴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다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4cm 나갔으니까 나간 거에 반이니까 2cm 정도를 내려줄게요. 자, 4분의 3 정도겠죠? 내려주신 다음에 어깨 부분에 똑바로 놓으신 다음에 목 부분도 좀 파야 되겠죠? 목 부분을 1인치 정도, 2.5cm 정도 팔게요. 1인치, 2.5cm 정도를 파고 자, 여기서부터 어깨까지 요 넓이를 2와 2분의 1, 6.5cm 정도 6.5cm 정도 2와 2분의 1인치 정도를 딱 놓고 암호를 이렇게 딱 맞춰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암호를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매크를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자, V넥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9인치 23cm 정도를 딱 표시를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인치 23cm를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좀 그래서 고구를 살짝 줄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고구로 이렇게 고구를 살짝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요 앞에 부분은 직각을 맞춰서 좀 더 이렇게 살려줄게요. 이렇게 고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려주시고 이렇게 굴려주세요. 여기가 조금 묵뚝하게 가지 말고 여기가 좀 스마트하게끔 여기가 스마트하게끔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은 파주세요. 이렇게 파주시면서 여기를 이렇게 살려줘서 여기가 너무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여기를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이게 이선으로 가지 않도록 안에를 이렇게 파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 이렇게 파지도록 여기가 좀 얍상하게끔 나오게끔 자 2반 6.5cm가 이렇게 오면서 퍼지도록 이렇게 곡을 그려주세요. 여기 곡이 아니고 자 이렇게 뜨고 자 밑에서부터 한쪽은 앞이건 뒤건 한쪽은 트임을 줄 거예요. 자 나는 앞에 트임이 마트임이 싫다 그러면은 뒤로 가게끔 이 앞뒤로 거꾸로 입으시면 돼요. 자 트임을 얼마를 줄 거냐면 11인치 자 11인치니까 28cm 정도 줄 거예요. 자 4인치가 더 종이를 붙일 거니까 4인치 띄고 11인치 28cm를 딱 표시 여기가 마트임이 될 거예요. 여기가 마트임이 될 거예요. 표시를 해놓을게요. 한쪽만 앞판이건 뒤쪽이고 한쪽만 놓고 자 앞에 부분에
자, 밑으로 가가지고는 앞에 부분에, 자, 옆에 부분에는 늘릴 수가 없어요. A라인이고 뭐고 옆에 늘릴 수가 없는데, 자, 지금 이 디자인이 가슴서부터 똑바로 일자로 떨어지니까 너무, 연필 같죠? 연필 같으니까 밑에를 살짝 밑에 부분을 넓힐 건데, 얼마나 4cm 정도 일반 정도를 딱 이렇게 넓힌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넓혀서 앞에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앞에 부분을 키워주세요. 여기로. 자, 이 선 아니고 똑바로 가면은 안 되고, 자, 옆으로 밑에가 좀 더 넓어져야지 이게 딱 섰을 때 A라인처럼 예뻐요. 그런데 지금 옆에 통은 지금 선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선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천을 골시로 재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을 딱 옆에 했어. 그러면 늘릴 때가 앞에 중심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중심에 너무 많이 놓으면 배 있는 부분이 뽀록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4cm 정도, 밑단에 4cm 정도만 주고 이렇게 앞에를 살짝 키워주고 한쪽은 여기가 트임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밑으로 딱 입으면 놓으면 약간 여기 밑에가 좀 더 퍼져 보여요. 걷기도 편하고. 알았죠? 자, 이렇게 뜨면 패턴이 다 끝이에요. 와우! 뒷판은, 앞판은 안 뜨냐고요? 앞판, 뒷판 똑같아요. 패턴 자체가 지금. 앞판, 뒷판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패턴 하나로 앞판, 뒷판 재단하시고 한쪽은 끝까지 받고 한쪽은 트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패턴 한번 잘라볼게요. 안쪽에 안단이 들어갈 거예요. 안단선을 하나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안단선은 암홀 끝에서부터 10cm 정도, 4인치 정도, 여기 10cm, 4인치 정도 내려와서 여기가 안단선이 될 거예요. 안단선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잘라서 안단을 만들어서 박아가지고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패턴에 여기다가 4인치 정도를 붙여주세요. 자, 밑단에다가 4인치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패턴이 끝이에요. 요거 가지고 두 개를 앞판 뒷판 재단하시면 돼요. 쉽죠? 패턴이 쉽기 때문에 지금 초보자분들도 패턴을 처음 떠보신 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패턴 드는 것까지 딱 따라 하셨어요. 자, 그럼 만드는 영상을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선생님이 만드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영상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빠르게 돌려놨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요쪽인가요? 요쪽인가요? 영상을 볼 때마다 요게 보면 점 3개짜리가 있죠. 요 점 3개 보이시나요? 점 3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재생 속도라는 게 뜰 거예요. 지금은 일반이라고 돼 있는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만드는 요 영상 구간을 0.5배 정도로 해서 보시면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영상 속도를 조절하시고요. 영상을 빨리 하다 보니까 자막을 전혀 안 넣었어요. 자막을 넣으면은 속도를 줄이고 늘릴 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자막을 안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시접은 어깨 부분 반인치 정도, 암홀도 똑같고 여기 V넥도 똑같아요. 앞중심도 1.3cm 반인치 정도 시접을 주세요. 그리고 트림의 부분에서는 2cm 정도를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분의 3인치죠. 자, 밑단 부분은 1과 2분의 1, 4cm 정도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지저분 됐어요. 요척은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골실을 두 개를 접어서 한꺼번에 재단을 할게요. 요척은 한 2야드 정도, 58인치 기준으로 2야드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영상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코디에 따라서 스타일이 계속 바뀌고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저 립바는 다음 주에는 좀 더 예쁘고 좀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